또 일어날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투게더 된 몇 가지 뜻? 네 가지. 네 가지 뜻 뭐가 있는데?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서. 중에서 일어날인데요. 예?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기 위한 이란 뜻이죠.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다라고 시간이다라는 말하고 일어날 시간이다라는 말하고. 완전 다른 얘기. 야, 한글로 똑같이 써야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응? 자, 계속해서 Today I have a test.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시험 친다.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을까? What do you have a test? 아하. 너 오늘 뭐 하냐고 물으면 되겠다. 너 오늘 뭐 해? 시험 쳐. 자연스럽지 않아? Today. 오케이.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 거야?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today? 라고 물었죠. 근데 내가 하다시가 포함된 걸 물었으면 그러면 하다시로 바꿔주면 되겠죠. 뭐 하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처음 보나요? 아니요. 그래서 너 오늘 뭐 하니? 나 오늘 시험 쳐. What do you do today? What do you do today? 했더니 Today I have a test. I have a test today. 그 다음에 Where is my watch? 뭡니까? My watch. 안방미로 갔죠? What? 뭐라고요? What?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주세요. 안방미로 갔죠? It. Okay. Where is it? 위치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경 어디 있지? 하고 싶으면 일단 안경이 뭐죠? Glasses. 오케이. 그럼 내 안경 어디 있지? 였으면? My glasses. 네, 그래서 my glasses 안방귀로 왔죠. They. 근데 where is my glasses 하겠냐? 그렇네요. 그것들 어디냐고 묻는다 합니까? 맞아요. Glasses 단수야, 복수야? 복수요. My glasses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니들이 이런 거 자꾸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되면 이렇게 놓고 맞냐 틀렸냐 자꾸 물어본대요. 예. 멍청하게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싫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의 신발을 어딨지? 는 뭘까요? Where are my shoes? Where are my shoes? 그래서 한 개에, 한 개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여러 개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 나는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계를 찾았는데 시간을 봤죠? 근데 하필이면 이랬네요. It's time to 13. It's 뭐라고요? Going? 응? It's 13. 아, 잠깐만요. It's 6:13. It's 6:13. 됐습니까? 예. 오케이. 6:13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까? What time is it? 그니까 그래서 몇 시니? 6시 13분이야. 뭐라고 물었더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6:13. It's 6:13. 그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number 13. Number 13. This is bad luck. 그니까? 네. This는 뭐 되지고 왔어요? 13. 이거 대신 왔죠? 네. 오케이. 굳이 그 숫자 13 이것은 불운이다 이럴 필요가 없고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13은 불운이라겠죠? 네. 아, 오케이. 그래서 The number 13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better? What is it? 뭐가 뜻은?
무엇이 불운이니? 오케이. 그래서 뭐가 불운인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at is bad luck? What is bad luck? 했더니 The number 13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부분을 만나러 가네요. I go into the bedroom. Go into the bathroom. 이제 네. 누구 했어요? 그래서 이제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됐더라. 뭐라고 또 안 쳐.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예? 저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다시. Where? 응. 이거. 그렇죠. 진짜 where did you go? I go into the bathroom. 그러면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래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Does it go? 아, 뭐였나? 아니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왜? 하지 마요. 뭘 하지 말까? Who does? Into the bathroom. Who does? 이건 없애고. 오케이. 그러면 who does into the bathroom의 뜻은? 누가? 그 화장실 안으로 가니? 응? 너의 뜻이 간단 뜻이야? 어, 고가 없다. 쌤 살려줘요. 누가 화장실에 가니? 내가 화장실에 간다.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그래서 살려줘요. Who goes into the bathroom? 근데 또 까먹으셨네요. 어? 얘가 궁금하다고 하는 순간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다 했고요.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때는 어? 뭔가 튀어나오거나 is it 만들거나 are you 만들거나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얘를 뭐 취급해야 되는 것만 조심해라 그랬어요. 단수 취급하는 거 he, she, 이거 내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한 기억인데. 네. 응? 예. 생각해 냈어요. 알았어. 뭐, 얼마든지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제발. 아니, 100번 안에는 아니, 기억해. 아니. 오케이. 그래서 누가 화장실에 가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o goes into the bathroom? Who goes into the bathroom? 했더니 I go into the bathroom. Go into the bathroom. 오케이. 그다음 The mirror is broken. 큰.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is broken? 지금 아까랑 똑같은 짓 한 거죠. 아. 문장에 아. 아, 예, 보십니까? 예? 뭐 틀렸어요? What is broken? 아니 안 틀렸는데요. 틀렸는데요. 얘를 보고 문장에 뭐라 그런다고요? 주어. 누가다 그러면. 이거 앞에 있는 땅콩이죠. 그걸 주어라고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할 때는 순서를 바꿀 수가 없고 네. 사실 여태까지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누가 다의 이 앞부분에 대한 질문이 궁금하면 여섯 가지 질문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 뭐 아니면 뭐 중에 하나냐 하면 who 아니면 what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누가 뒤에 다가오는데 뭐뭐를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어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디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어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뭘 하거나 또는 무엇이 뭘 하겠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는 who 아니면 what에 대한 대답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가 꺼져 있는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at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그럼 이번에 다른 질문이죠. Broken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How? Broken의 뜻이 깨진이니까 어떤지 묻는 거네요. 그래서 질문은? How is the mirror? 그렇죠. 이번엔 순서가 바뀌어야죠. 지금 예. 여기에 여 부분 앞만 길어봐서 적용하면 뭐가 있습니까? Is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에 안만기로 바자를 적용해서 읽어보라고요. 지금 it이 들어가 있죠. 지금 표시한 부분에서 it is니까 걔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다. is, is i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거울의 상태를 한번 묻고 답해볼까요? 오, 깜짝아, 씨. 네, 거울의 상태를 묻고 답해볼까요? How is the mirror? How is the mirror? 했더니 The mirror is broken. It is broken. 일단 제 폰이 broken 했어요. 진짜로? 아니요. 아, 아직 안 끝났는데. 아, another sign. Oh, bad luck. A sign of bad luck. 네, 그러면 이거는 원래 생략된 말은 그것은 이것은 불운의 또 다른 징조다라는 말이 생략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밑에 한글처럼 얘도 바꿔주세요. 그렇죠. 이것은 불운의 또 다른 is another sign of bad luck. 됐습니까? 그러면 it을 우리말로 쓰면 뭐죠? 깨진 거울. The broken mirror. 그러면 얘도 똑같이 The broken mirror is 뭐라고요? The broken mirror is another sign of bad luck. 그럼 이따가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What is another sign of bad luck? 오케이, 그러면 무엇이 또 다른 불운의 징조인지 한번 묻고 답해볼까요? What is another sign of bad luck? 했더니 The broken mirror is another sign of bad luck.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w I'm going to school. 여기서 그래서 What's that? 어? Under the pants. What's that? Under the pants.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yeah?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Dead under the pants. 한번 길어봤자 It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그걸 안만 길어봤자 하고 있죠. 그래서 It's a black cat. 헤이,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어? Dead under the pants. 누가? 예. 시험지 딱 짝대기 두 개만 보면 안 돼? 쟤 모르니? 짝대기 하나, 네, 짝대기 두 개만 보면 안 돼요? 시험지를 고치겠다고 해. 짝대기 두 개만 끄면 되는데 뭐란 거야 너 한 짝대기 두 개만 꺼갖고 뭐 될 일이 아니고 아니 그거 말고 위에 거 어 틀림 이거 H 좀 야 잠민아 내 시험지 좀 진짜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Oh no Oh no Bad luck. 그러면 이제 세 개 다 나왔어요. 그 세 개 부르는 세 가지 징조가 뭐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13. The number 13을 뭐 하다가 보게 됐죠? 시계 보다. 네, 시계 찾고 시계를 찾아서 시간을 봤더니 하필이면 몇 시였어요? 6:13. 6:13의 두 번째 징조는 뭐였습니까? The broken mirror. The broken mirror is another sign of bad luck. 세 번째 이유는 black cat. The black cat under the fence. 됐습니까? 네. 울타리 밑에 있는 고양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I'm afraid. Oh, afraid가 저거구나. Or or. 아이 I'll 왜 R 발음을 냅니까? I'll 이제 I'll 을 발음을 냅니까? I'll
아일 어른 혀가 뒤로 거꾸로 목구멍 쪽으로 가는 소리고 엘은 혀가 멜롱하는 소리인데 어떻게 완전 반대되는 소리인데요. 네 아이어. 제가 죄송해요. 아이어. 내가 그걸 안 가르쳐줬냐? 아이어 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없네요. 혹시 저거 뭐였지? 왜 맨날 볼 때마다 모르지? 뭘까요? 안녕. 엔드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는 두렵다. 그리고 나는 시험을 망친다. 이러고 있어. 아닌데요. 이것도 시험을 망친다. 선생님이 이거를 왜 그렸을까요? 여기 생략된 게 뭐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엔드랑 비슷한 접속사. 네. 접속사 설명하면 이제 몇 번째 쯤 되죠? 한 11번째 쯤 되죠? 그렇죠? 뭐가 생겼을까? 접속사 종류가 많은데 다짜 떼버리고 뭐 떼 만드는 애도 있고 때문에 만드는 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겠어요? 대시죠 대시 대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왓 아, 두유입니까? 예? 아. 네? 뭐요? 와, 나 뭐라고요? 제가 언제 허리를 했죠? 와. 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궁금하다니까? 이게 그래요? 궁금하면 우리말로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니가 되겠네. 왜 너는 두렵니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두렵니? 뭐 그래도 되는데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네. Why are you afraid? What? 그 다음 뭐? Why are you afraid? What are you afraid of? 예.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할 때 했는 거.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까? 너는 무엇이 두렵니? What are you afraid of? 그래서 대시 하는 짓은 누가 다 완벽한 문장을 네. 곡만 네. 들으니까 한번 네. 밀어봤자 이시고 결국 네. 그것이니까 무엇 그것이 두렵다 네. 이 얘기를 이제 몇 번째 하는 거죠? 11번 그동안 했고 이제 12번째 하는 거죠. What are you afraid of? 딱 18번만 더 할게요. 그래요? 18번 그러면 시험 치고 나선데 애매하니까 20번 할게요. 5번 기회 더 줄게요. 왜 5번이 절반 이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는 시험 1학기 기말고사 때 이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건데 내가 20번까지 해줘야 되냐? 난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저요? 응. 너무하네요. 너무하지 그치? 네. 고맙다 알아줘서 수고했습니다. 그 전에 하자.